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10위 박쥐 비서 잡아낸 백현호. 혜인이 가지고 있던 약에 대해 은성에게 몰래 보고를 하다 현우에게 딱 들켜버리고만 현우 비서의 상황을 볼수 있었죠. 이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보다 쉽게 털어놓는 비서였는데요. 이후에도 현우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걸 보니 오래전부터 모서리가 심어둔 프락지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은성이 현우 비서가 된 사람을 포섭했던 게 아닐까 싶어 보이죠. 어쨌든 현우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을 은성이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비서를 이용하려는 현우의 모습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은성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넣는 용도로 퀸지를 되찾는데도 혜인이를 지켜내는 데에도 비서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13. 팀결성 백현우와 홍범자 그리고 코난. 8화를 통해 드디어 만나게 된세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코난이 은근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 보이죠. 현우가 다가가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들을 파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사실 치트키급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사람은 만나자 마자 공동수사를 통해 윤은성의 꼬리를 밟게 되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죠. 물론 결말이 좋진 않았지만 이들이 뭉친다면, 특히 코난과 함께 한다면 분명 모슬이와 윤은성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상황을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퀸즈를 찾기 위한 계획을 짜기 위해 곧 용두리에서 다시 재회한 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또 엄청난 재료를 몰고 올 코난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14. 미국으로 달아난 천다혜. 현재 답답한 고구마 상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당연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빼앗긴 퀸즈, 혜인이의 건강 등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무기력해 보이는 수철의 모습 때문에 대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다혜일 텐데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수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혜의 상황, 혹은 건우를 보며 수철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상황, 또 혹은 퀸즈 가족들의 몰락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황을 접하고 갑자기 수철이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상황 등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 반드시 수철에게 돌아올 다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혜를 너무 좋아하는 수철의 모습을 매회 볼수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돌아온 다혜의 상황에 그저 좋은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 않고 다혜를 꼭 안아줄 수철이 되지 않을까. 건우와 함께 돌아와준 것만도 감사해야 하는 수철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혜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사실 기대되는 부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음이 바뀌어 돌아오는 것일 테니 모슬이나 윤은성 혹은 그레이스의 멘탈을 흔들 무기를 가지고 올것 같기도 하죠. 때문에 시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인물이 될것 같기도 한데 빠른 전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수철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어질 90화에 다시 등장할 다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사라진 다혜가 남긴 편지를 읽고 오열하던 수철이의 모습이 정말 가슴 아프기도 했죠. 건우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배웠던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 건우와 다혜를 찾아 나선 모습이, 또 비틀대다 넘어져버리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면 수철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기도 해서 꼭 그만큼의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 윤은성과 천다혜가 되길 바라봅니다. 정말 생각 같아선 다시 등장한 빈센조에 법으로 털리든 목숨이 털리든 심각한 결말을 맞이했음 하는 인물들인데 연출님도 똑같은 결말을 바랬길, 꼭 퀸즈 수호천사로 재등장할 변호사 빈센조가 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기대되시나요? 반대로 비서를 이용할 현우의 상황, 용두리에 모인 현우, 범자, 코난의 상황, 다시 돌아오게 될 다혜의 상황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